일단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작사 타임 아니야? 형, 여기 그러면 길거리로 나오세요. 길거리. 알겠습니다. 길거리로. 이제 또 출동해줘야 되겠네.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대단하셨습니다. 4번 정 가운데를 지어놨습니다. 야, 이게 저 내가 보니까 이제 더 복잡해진 거지. 바보 유지군이 바로 저쪽 팀이 돼버렸어요. 형들아, 형들아, 유행군이다. 어, 평화 유지군 도와줘요, 평화 유지군. 평화 유지군 지금 5번으로 가고 있다. 야, 이제 멀리서 우리 팀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자. 요거 있지? 요거 반짝반짝 지는 거지. 요걸로 멀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들면 우리야. 이게 작전을 내가 이렇게 했는 게 아니었어. 이게 작전을 잘 짰어야 되는데 아, 모였는데 우리도 다 모여서 작전을 해야 하자. 모여봐. 아,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본부로 오라고 한 거지? 오케이. 이번에 인해 진술을 나갈래? 이쪽에 샛길이 많잖아. 이 샛길로 한 번씩 뛰는 거야. 아, 우리 지금 너무 수비적으로 하다 당했거든.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공격이다. 아마 나부터 치러올 것 같아. 모험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수조를 열쓰니까 하가 제일 머니까 하 거를 비워두고 형님 기지나 우리 기지를 제 기지를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낫까? 가장 멀리는 가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사람을 따라서 간다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빨간 점퍼를 한 명 입혀서 예? 우리 감독님 있잖아요.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예? 한 명을 빨간 점퍼 입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망원경은 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태만 보이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준하 형이 무조건 저쪽 이제 같은 편 먹었으니까 홍철이 맞아. 그러면 네 진지에 세워둘 거야. 누구 어디 있어? 지금 제일 잘 보이는 망원경으로서 제일 잘 보이는 저 진지 하 진지가 제일 오케이. 예, 가장 멀고 그리고 하하고 홍철이가 같이 가서 지켜. 내가 내 진지를 지켜줄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라자. 우리의 몸이 성공하기를.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래서 길이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 대로가 전투쟁의 3분전. 아, 깜짝이야. 전투쟁의 3분전. 자 이제 자 일단 뭐 요로 나오든 요 사이길로 나오든 뭐 어떻게 나오겠지. 요거를 우리가 내 얘기 들어봐. 슛 들어가면 여기서 두 명 있잖아.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해. 아, 그래. 유행군은 그냥 처음부터 여기 있을게. 유행군이 아니지. 네가 왜 여기? 너는 이리 와야지. 네가 이리 와야 우리가 여기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있으면서 중계. 다 천재들이야. 다 천재들이 모여 있어. 바보들. 아, 여기 일단 각자 진지로 흩어져. 예스. 예스. 각자 위치를 사수한다. 이상. 예스. 라저. 어 이거 은근히 긴장되는데 어? 어 이거 진짜 뭐 하는 것 같아. 이거 무슨 여기야 우리 스태프분. 예,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당신은 지금부터 한우군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보세요. 아직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여기 두 명이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얘가 형동이가 여기 있으면서 일로 치고 갈 때 얘가 일로 가면은 내가 중계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만약 일로 가버리면 내가 일로 가서 탈환하면 되고. 형 근데 내가 거. 여기까지 가봤는데 이게요 여기밖에 안 보여. 여기는 여기가 안 보여. 형동이가 어두워. 중계 여기서 일로 가는지를 내가 봐주겠다고. 여기서 안 보인다니까요. 형돈이가 어디 지킬 거 어떻게 할 거야? 형돈이는 여기 있고. 그럼 각자 하자. 아니 가자. 이 전쟁에서 가장 힘든 건 그것도 아니다. 머리 카메라에 통증이다. 입 다물어. 예스. 예스도 하지 마. 그냥 입 다물어. 당신의 이름은 지금부터 안준영입니다. 중구리 나간다. 파이팅. 작전 개시.
야, 여기서는 이 사람이 움직이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기 가운데 센터에 있고 둘이 공격하고 여기 지금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이거 하자고 해서 얘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다 뺏기지야 그냥. 야, 그 길이가 나빠. 나 그냥 이해를 할래. 그냥 아 얘네들하고 안 맞아. 아 진짜 평화 유지군 들어가고서 또 평화가 더 유지가 안 돼. 공격 시작과 동시에 우리는 일본을 찐다. 알았지? 가. 일본으로 아니고요. 일본으로 떼야지. 나영이 평화의 주인이 다 듣겠지? 진지복규 작전 패시. 오케이, 무조건 2번 진영으로 하 있는 쪽으로 무조건 둘이 뛰면 내가 가운데서 센터에서 1번의 움직임을 내가 중계를 해줄게. 오케이 저기 2번 진영으로 하 있는 쪽으로 무조건 둘이 뛰면 내가 가운데서 센터에서 1번의 움직임을 내가 2번. 중계를 해줄게. 뛰자. 그러면 형이 1번으로 뛴다고? 그랬을 때 1번이 만약 2번으로 가면 나는 1번을 가고. 쟤야 누구야? 야, 무슨 진짜 작전하는 거 같지 않냐? 어? 접선하는 거 같지? 그림자 같은 거. 고! 고! 하동치! 찬바람 누가 이겼어? 쟤가 희생했어. 안기문 의사. 안기문 의사. 전투 시작. 빨리 가. 전투 시작. 전투 시작. 달려. 봐라, 저 불빛 6번 있다고 나한테 6번 있다고 불빛 비추는데 저게 하, 페이크 같기도 해요. 형 1번 잘 봐. 1번 잘 봐. 1번 아직도 있어. 1번 그대로 있어. 빨리 가셔. 페이크야. 영수야. 영수야. 청군 2번 진지 점령. 청군 2번 진지 점령. 청군 2번 진지 점령. 오케이. 청군 2번 진지 점령. 어? 야, 움직였나? 청군 2번 진지 점령. 뭐? 청군 2번 진지 점령. 뭐? 봐봐. 자, 본부로 보여, 본부로. 야, 아, 맞아, 니바. 아, 니가 그래. 나한테 올 줄 알았다니까. 아, 잘해 놨는데 그래. 아, 하하가 덩치가 작으니까 체력적으로 가장 만만한 하하 쪽으로 간 거야. 아니지, 본부로 모이면 안 되지. 이제는 나는 또 평화의 주군인데? 하나도 잡으니까. 저, 오정아, 나 평화의 주군이야. 그러니까 왜 와 여기 작전을 이제. 평화를 유지해달라고. 이제 여기서 작전을 해야지 마. 형 이제 홍팀 아니잖아. 총팀도 아니야. 어, 평화 유지가 되게 좀 그렇다. 아, 좋았는데 지금. 어찌됐건 지금 진지가 3대3 되니까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어.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제일 좋아야 할 타이밍이네. 홍팀, 잘 들어요. 홍팀이 4번을 패스했잖아. 그래서 4번을 당연히 안 지켜. 그쵸, 당연하지, 패스했는데. 당연하지, 그치. 근데 2번은 당연히 저쪽에서는 우리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저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2번 한 명 있어. 2번에서 어. 1번을 치. 그래. 그러면 2번을 다 칠게. 어. 여기서 하나 더. 분명히 5번으로 올 것 같아. 왜냐면 3번은 멀잖아 지금. 5번에 아 5번에 두 명이 셌다. 애들 2번 각자 3번으로 올 때 내가 2번에서 그냥 맞추면 어떡해. 맞추면 3번으로 돌아오고. 3번 돌아와야지. 그렇지. 어. 오케이. 근데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가는 거야? 가서 여기가 어디야? 뭐 하는 것 같아? 별거 아닌데? 이거 어? 손전등 하나에 지도 있으니까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지 않냐? 기령이었죠. 길이었지. 제가 멀리서 보니까 덩어리였거든요. 어. 형전형이네. 그래도 야. 덩어리가 작전형은 원래 꽁치 멸치로 씁니다. 이건 작전명이니까 이거 작전명입니다. 이쪽에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제 본부에서 보면 굉장히 잘 보이고요. 일단 이쪽은 잘 안 보이는 대신 좀 단거리고 보니까 여기 갈대숲이 있어서 숨어서 하긴 길이 좋아요. 시작점 어때요? 두 알이면 뭐로 갈래요? 어떻게? 세 명에서 다 같이 갈래요? 그냥 단박에 네. 끝내버리려고? 네. 왜냐면 여기 최단거리예요. 사실 이거는 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해. 이거 진짜 그러면 자 여기 갔을 때 만약에 덩어리가 나오지 않고 아 덩어리가 계속 등지고 있어도 잘 아, 힘을 좀 뒤에서 예, 제가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 6번으로 가 있어요. 오케이 바로 가요. 네. 빙고 좋아. 히드 나는 그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전투제계 2분전 전투제계 2분전 저는 제 길로 갈 테니까 좀 돌아서 못해요. 좀 돌아서 와. 전투 1분전이나 사인이 오면 바로 우리 집으로 와야 돼? 와야 돼? 전투제계 2분전 이러면 되나? 각군 진지 위치에서 전투 시작. 뭐 어디서 내가 2번에서 시작하나? 형 2번에서 시작해요. 2분 안에 가야 돼. 2분 안에 나랑 너희 감독님이랑 잠바 바꿔 입는 거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데 마이크로 안 얘기해도 되지 않냐?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나 들리는데 뭐. 전투제계 1분전 전투제계 1분전 야 이거 길 빨리 지나가야 돼. 각군 진지 위치에서 시작. 전투제계 1분전 잠깐 조심조심 훔쳐라. 이게 두 명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셋이 가야 된다고. 그렇죠. 무조건 세 명이래. 무조건 세 명. 2분 주고. 어. 뛰세요. 그럼 감독님 뛰어. 그럼 저쪽에서 난리가 나겠지. 이거는 어차피 탈환할 수 없는 진지가 돼버렸고 이제 3번, 5번, 1번, 6번 남았는데 지금 5번하고 6번이 지금 제일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마 진을 치고 있다가 이쪽으로 달리는 거지. 전투제계 전투제계 야 여기서 둘이 너랑 나랑 갈까 앞으로? 그게 나을 수도 있어. 하야 뒤로 가. 전투제계 가자. 전투제계 고! 더 빨리 더 빨리 언니. 전투제계 자 키라 돌아다녀. 키라 돌아다녀. 전투제계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명성 6번으로 뛰어. 명성 6번으로 뛰어. 명성 6번으로 뛰어. 어? 명성 6번으로 뛰어. 6번? 6번? 6, 오케이 여기 6번. 더 빨리 더 빨리 언니. 갔다 우리 갔다 우리 갔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야? 야 무조건 6번으로 명성 빨리 6번으로 뛰어야 돼. 야 다리에서 막아! 다리에서 막아! 야 여기 뒷바람 가졌어. 자 하나만 가져가면 되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어? 누구야? 누구야? 저 6번 누르가? 3번 안 지켜? 아니 3번 안 지켜? 그렇지! 막아! 막아! 명성 8대 명성 8대 그래, 빨리! 야. 잠깐만, 말로 해, 말로. 알았어. 말로 합시다. 야, 그쪽 깃발이 없잖아요. 예? 깃발이 없잖아. 아, 잠깐만. 아, 내가 깃발을 깜빡했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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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빨리! 명수형 뛰어! 명수형 빨리! 달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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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 왜 뒤로 왔어? 달았어! 6번이 저기지! 여기 5번이지! 됐다! 공군 5번 진지 참여! 공군 5번 진지 참여! 5번 진지 점령! 공군 5번 진지 점령! 아, 나 정말 유행군 또 가야 되나? 청팀 또 도우러 가야 돼, 또 청팀. 만세! 만세! 됐어! 명수 형이 길을 잘못 들었다! 역시 조카야! 불법을 이겼냐! 아니, 명수 형 여기 왜 왔어? 야, 갔으면 바로 뺏는 건데! 하수상가 청팀이 위기에 처하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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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군이 달려간다. 형놀이가 너무 급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줄 알았어. 명수 싫어. 아 명수 아 쇼커야 끌어 살았어. 평화 유지군 또 왔어. 아유 어떻게 된 거야? 명수 형 길을 잘못 들었어. 아니 저쪽에서 여기까지 계속 뛰어오더라고 누가 어떤 할아버지가. 고기가 지금. 아 저쪽에서 그래서 어디가? 하면서 저쪽에서 계속 길을 뛰어오던데. 여기한테 누워 계시네? 명수형한테 왜 저걸 맡겼어? 아니,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유, 난 이번 중간 가다가 너 구하려고 온 거야. 사실상에는. 아, 힘들어, 이거. 아, 우리 계산대로 딱 됐는데.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세 명 올 줄은 몰랐지. 저기요. 세 명 올 줄 몰랐지. 저기요. 네. 어찌됐건. 저는 평화의 주군이라 또 여 청팀을 또 구해줘야 됩니다. 아니 뭐 그러세요. 아, 예. 저 가세요. 일단 작전, 작전 타임부터 해주세요. 야 어쨌든 됐어. 나이스. 됐어. 러저 러저 러저. 역시 쪼커 형이야. 유엔군이 아니라 그냥 청팀 할게요. 처음부터 그냥 여기 청팀은 네 명, 한 명 더 있어도 되겠는데. 어 이거 뭐야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건가 보다. 어? 예. 아 작전 진짜 좋았는데. 저기요 저기 이렇게 합시다. 이분이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시네. 저기 3번에서 쭉 해갖고 저기 1번까지 계속 뛰세요. 우리는 여기서 3명이 6번 쪽으로 달려가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아, 한 명이 3번을 지키고 3명이 이렇게 샛길로 공작 쪽으로 뛰면서 서로 무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켜야 되겠네. 못 뛰겠네. 그러지 말고 내 형이니까 4명이 전면으로 그냥 뛰자.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잖아. 안 위험하다니까. 한 명 정도는 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형이 지휘통제실처럼 보면서 우리한테 오다를 내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내가 지휘를 맡고 그래 맞춰서 형이 지휘를 맡고 HQ를 하고 그래. 우리가 ABC를 하면 되잖아. 자. 남은 건 3번 이거 하나지? 네. 아, 이게 지금 3번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저쪽이 먹었잖아. 네. 여기서 올 것 같아. 여기서 오지. 아 가까운 최단 거리로? 1번 1번 무조건 1번이지. 어? 1번일 가능성이 많지. 그냥 3명 또 다시 여기 3번 뛰어갈래요? 근데 여기 너무 멀어. 이거 진짜 멀어 이거. 너 봤지 아까 명수 형 400m 뛰다가 다리 절더라. 마라톤인 줄 알았어 마라톤. 아까 나 눈 살짝 봤는데 눈이 흰자가 3번에 2가 보이더라고. 6번은 멀어서 안 올 거니까 정말 저 미친 척하고 셋 다 1번을 지키죠. 아 근데 잠깐만 우리가 왜 자꾸 수비적인 이 저 어? 방법만 생각을 하냐. 아니 뭐 바로 끝내도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뛰어가면 우리가 이겨요. 숲에 들어가면 3번 무조건인데. 야 모험이냐 어떻게? 어떻게 1번을 다 지켜? 아 게임은 끝내? 이렇게 할 거면 형이 제일 스피드 빠르니까 형이 4번에 가 계시고 훔쳐린 나랑 1번에 가 있을게요. 됐죠? 그리고 아니면 하하가
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놀이가. 저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볼 수는 있어요. 오케이, 네가 그럼 4번 가. 우리가 그럼 여기서 시간을 벌 테니까 너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전력 질주해서. 자, 그러면 저는 4번에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한테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야. 오케이, 나 티나에 간다. 몰래 안 간다. 전력 질주해서 전력. 가. 전력. 가자, 야, 몸 풀어. 무조건 한 명 있는 쪽을 가르쳐 줘야 돼. 한 명 있는 쪽. 형, 망원경 뚜껑 뺐어? 그. 나야. 잘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투쟁의 1분전. 전투쟁의 1분전.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예스. 괜히 저 딴 데 보지 말고 저 괜히 공격당 보지 말고 저 일로 뛰어서 저희 그냥 갈 때서 그냥 막 오, 야, 저 떼거지로 몰렸네. 형, 한 번에 떼거지로 몰렸어요. 떼거지로. 당연한 얘기지. 거기는 아,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한 번에 있단 얘기지. 지휘집으로 땡겨서 볼게요. 누구 누구 있는지. 잠깐, 3번에서 그럼 6번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면 3번에서 정면으로 보는 게 6번이거든요? 잠깐만, 3번에 있단 얘기지? 야, 뭘 위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 지금? 판초이로. 판초이로 위장하려고. 가돌님, 저기 좀 땡겨주세요. 쫙 땡겨, 누구누구 있는 거기. 자, 3번에 준하 형 있고, 형돈이 형 있고, 멤버들 다 있다. 기리 형, 명수 형 다 있어요. 일단 네가 거기 있다가 작전 시간 끝나고 시작되잖아. 네.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봐봐.